네, 부산도 오늘 한낮 기온이 33.2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이 쪽방촌과 배달 노동자 등 무더위 취약계층에게는 더 힘겨운 하루였을 텐데요. 이 무더위 속에서도 계속되는 지역사회 온정과 이웃 간의 나눔 현장을 김아른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쪽방촌. 이 70대 노인은 하루 대부분을 단칸방에서 보냅니다. 냉방시설은 선풍기 하나뿐. 코로나19로 무더위 쉼터와 상담소가 문을 닫아 씻을 곳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요즘 진짜 많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아니, 벌써부터 마음속지 뭐예요. 시원한 차라리가 차라리도 없고. 상담소 직원들이 하루 30곳 이상의 가구를 돌며 주민의 건강을 살피고 있습니다. 쪽방촌 대부분이 외진 곳에 있어 뙤약볕 아래 하루 몇 시간씩 걸어다녀야 합니다. 대부분 차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곳에 위치해 있죠. 저희가 방문하게 되면은 한두 시간은 걷는 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부산 진구의 한 도로 앞. 바쁘게 움직이는 배달 노동자들 사이로 직원들이 생수를 나눠줍니다. 얼음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 맞은편에 저 공간에서 얼음을 비치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드시면 됩니다. 금세 생수 30개가 동이나고 이렇게 나눠주는 생수만 하루 100여 개에 달합니다. 처음에 60병으로 시작해서 80병, 지금은 100병까지 준비해서 얼음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폭염이나 예상치 못한 이런 날씨에 일을 할 때 조금 더 원활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무더위 속에서도 이웃 간의 온정은 이어집니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고사리 손으로 쓴 응원글과 함께 아이스박스가 놓여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택배기사 등을 위해 준비한 무료 생수 나눔입니다. 2주 동안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 생수 300병을 나눴습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울지 안 힘들었으면 좋겠고 시원한 물만큼 시원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올 들어 가장 더웠던 하루, 차가운 생수를 나누는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있어 여름을 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